얼마 전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임유진 자매. 선교 일정 중에 자신의 간증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 간증을 전달할 때마다 듣는 이들이 나도 치유받을 수 있겠다는 희망을 선물해 주는 것 같아서 제 삶이 굉장히 소중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좋으면 좋겠습니다. 유진 자매의 진솔한 간증에 현지 청년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6살 때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가 제가 어머니한테 듣기로는 쓰러졌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심하게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간질파? 네, 그게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간질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또 심하면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그렇게 발작 증세가 있고요. 어떤 걸 할 때 제약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반짝반짝거리는 곳에 가면은 두통도 심해지고 막 되게 예민하고 햇빛도 잘 못 바라봤어요. 햇빛 보면은 좀 자주 쓰러지기도 했고 딱 느낌이 팍 와요. 전조 증상이 오는 느낌이. 그러면 그때 순간 어지러운데 그때부터 모든 게 올스탑 돼요. 괜찮아? 괜찮아? 옆 사람이 괜찮아? 너 괜찮아? 너 괜찮아? 계속 물어봐도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음성도 들리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보이는데 머리에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얘가 뭐라고 하는 거지? 그때부터 한 2분 이내로 쓰러질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막 불안해서 찾고 하다가 결국에는 장소를 못 찾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저는 정신을 잃죠. 그러고 나서 눈을 탁 뜨면은 그 전 단계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아 내가 왜 또 누워있지? 하다가 사람들 시선을 보면 아 내가 또 그렇게 쓰러졌구나 라고 딱 느껴지고 그래서 그냥 오히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가지만은 그분들 눈빛에는 약간 안쓰럽다는 시선도 있고 신기하다는 시선도 있고 그 모든 시선이 그냥 저한테는 상처였어요. 그 모든 시선이.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죠. 단 하루, 단 한 시간도 편히 지내지 못했던 시간들. 그 어려움 중에 유진 자매 가족은 생명의 재단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엄마 친구분이 계시는데 그분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너무 힘든 와중에 아 가봐야겠다 이 교회를 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으셔서 교회 오신 것 같아요. 미쳤습니다만. 그러니까 목자님의 권능이 날로 날로 커지기 때문에 아 나도 꼭 치료는 받고 싶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뭔가 이걸 위해서 막 내가 준비를 하고 막 금식을 하고 진짜 기도에 열심히 해서 치료 받아야겠다 이렇게까지는 준비를 못한 것 같아요. 마음으로. 20살이 되고 내 생각이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 재단을 떠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넘게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밖에서 이제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나름 열심히 바쁘게 살기도 하고 했지만 항상 그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라는 그 생각이 항상 들면서 뭔가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2017년 유진 자매에게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도 때 이제 신학교가 개방됐다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준비한 건 하나도 없는데 나 저기 꼭 가야겠다. 그래서 입학하고 나서부터 아버지께서 뭔가 계속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은혜를 주시고 뭔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렇게 신학교에 들어갔다는 자체를 뭔가 기쁘게 받으신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날 바로 만민학의 수련회가 시작되는 날이지요. 이번에는 특별히 중환자에 항상 있었지만 정신질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자폐야 뭐 치매 뭐 온갖 것들 그리고 이번에 몽땅 치료받아서 크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가 또 크게 확장이 되어야 되겠죠. 그때 당시에 목자님께서 당회장님께서 이제 정신질환자 분들 지금 너무 세상에 많고 힘들어하는 걸 말씀을 먼저 하시면서 준비하라고 했을 때 그냥 뭔가 마음에서 아, 나 치료 받아야겠다. 아, 받을 수 있겠다. 라는 마음이 딱 왔어요. 그때 신학교에서 제가 그때 1학년이었는데 임희원 목사님께서 십자가에도 수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때 그냥 거의 선포했어요. 발표 시간에 저 치료받고 오겠다고.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나서부터 이제 수련회 가기 전까지 매일매일 저녁 금식을 했고 이제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다 지난날 떠올리면서 말씀을 무시했던 것 알면서도 행동했던 것들을 회개를 했어요. 2학년 때로 돌아가 보면 유진자매님은 항상 어둡고 어두운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매사에 나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긍정적인 고백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신학생끼리 기도회 시간 있을 때마다 항상 자신의 간증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전에는 나밖에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매 순간 매 순간마다 간섭해 주셨고 정말 자신이 기절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안 다치도록 아니면 내 몸이 안 다치도록 항상 지켜주신 거 보면서 아 정말 내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기다려주신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항상 통회자목했던 모습을 봤어요. 그 교육이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약간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주셨구나라고 막 마음이 오면서 기도를 봤는데 유달리 더 당회장님의 목소리가 더 부드럽게 느껴지고 더 너무 따뜻한 거예요.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서 근데 제가 약을 안 먹으면 너무 힘들고 쓰러질까 봐 두렵고 막 이런 마음에 불안함이 많았어요. 근데 이미 하루 전날에 약을 안 먹은 상태에서 기도를 받고 나서 이 평안함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 딱 마음이 아, 나 치료받았다. 나 진짜 치료받은 거 맞다라는 마음이 확 왔어요. 위로부터 오는 평안함을 얻은 유진 자매에게 그날 밤 믿음의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교육 시간 다 마치고 평안함 다 얻고 집에 이제 유스호스텔로 돌아갔어요. 청년 숙소에. 그때 누워있는데 이불을 덮고 있는데 이불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눈을 탁 떴는데 이게 느낌이 아 내가 발작할 때의 그 느낌인 거예요. 갑자기 제 옆에 침대에 2층에서 자던 애가 저를 탁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이 약간 걱정은 해주는데 참 안타깝다. 어머 어떡하니 약간 이런 눈빛들이 있는데 그 똑같은 눈빛을 그 친구가 저를
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때 딱 귀에서 약 먹으면 끝나. 약 먹으면 되잖아. 내 몸은 막 흔들리고 있고. 난 이제 약 안 먹어도 돼. 당회장님한테 기도 받았고 나는 치료 받았는데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또 약을 먹는 삶을 살아야 돼? 난 약 안 먹어. 이렇게 딱 말을 하고 났더니 제가 기절을 한 건지 뭘 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눈을 딱 다시 떴는데 해가 떴더라고요. 이게 사실인 실제 상황인지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까 친구한테 물어봐야겠다. 그 2층에 누워있던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가 새벽에 나를 그렇게 봤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러는. 그래서 아?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막 쓰러지고 기절하고 일어나면 정말 깨질 듯한 그 두통이 너무 심각하게 왔어요. 근데 머리가 너무 맑은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이거 테스트인 거였나 보다. 나 이제 진짜 영적으로도 해방인가 보다. 목자님께서 저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주셨다라는 느낌이 확 들면서 너무 웃겨서 약을 버리고 다음날 체육대회 때 신나게 갔어요. 수련회 갔다 와서 바로 검사를 받았는데 그 간질파가 아예 다 없어졌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10년 이상 약을 먹었기 때문에 솔직히 병원에 가서 치료받길 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유지하려고 갔거든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너무 오랫동안 먹기도 했고 50까지는 못 살 수도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어져서 오니까 병원에서 되게 신기하시죠. 병원에서도 어찌할 수 없던 간질을 치료받은 후 유진 자매는 지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약을 안 먹는다는 막 찾아도 약을 안 먹는다는 게 가장 좋고 그리고 모든 걸 이제 도전할 수 있다는 거. 항상 뭘 도전할 때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저 이거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면 그때 확인받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내 의지 하에 진리 안에서 그냥 하고 싶은 것들 하고 할 수 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너무 행복하죠. 수련회 때 치료를 받고 평안함을 얻음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저 사이에 하나의 동아줄을 얻은 것 같았어요. 정말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그 동아줄을 잡고 생각하면 아, 이런 사랑을 주신 분이 또 어디 있을까? 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동아줄을 얻은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 삶에 만나주신 아버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통해서 아, 변화되어야겠다 다짐을 했던 순간이 만민학의 수련회였는데 만민의 성도님들도 이제 만민학의 수련회에 가서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님의 99%의 그 희생과 공의와 이 권능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도 불안하고 제약받는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서 제 삶은 새롭게 변화되었고 이 마지막 때에 더 큰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癒しの祈りを受けて癒された方がいらっしゃいましたらご連絡ください。また先生の癒しの祈りを受けたい方は遠慮なくご相談とご連絡くださいますようお願いいたします。